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 이런 거, 이제 또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게 고물로 나왔는데, 한 20년 정도 됐는 거 모델입니다. 예. 근데 상태는 뭐 아주 좋은데, 예, 여기에 좀 찌그러져 있고요. 예, 그 상태는 좋은데 작동은 안 된다. 예. 제가 이거 작동을 미리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일단 볼륨 조절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통 조작이 안 됩니다. 일단 볼륨 조절도 안 되고요. 첫째 볼륨 조절이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뜯어볼게요, 일단.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은. 예. 삼성꺼네요, 삼성꺼. 거꾸로네. 이렇게. 예, 이렇게 삼성. 예, 삼성 제품이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뭐냐? 볼게요. 모델명은 ST-A500입니다. ST-A500. ST-A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준으로 보십시오. 2002년도요. 월드컵. 우리나라 한참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나온 제품입니다. 2002년도. 20년 넘었죠. 삼성전자 거고요. 자, 요걸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전지가 들어있는 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예, 건전지는 없네요. 이게 이제 건전지가, 배터리가 6개 들어가네요, 6개. 예. 건전지가 무려 6개나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6개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와, 저 뭡니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6개 들어가네요. 예,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먼저 안테나. 안테나는, 예, 안테나는 쓸만하네요. 안테나는 이거 빼놨다가 나중에 재활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안테나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빼놔가지고. 일단은 안테나를 먼저 빼볼게요. 안테나를 빼실 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걸 먼저 돌리고 빼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걸 빼면 전용 가능합니다. 이 안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고 요 부분만 안테나 부서지는 게 많이 오거든요, 오디오 있어. 요렇게 빼면 됩니다, 이거. 그래. 안테나 부서지는 게 많이 옵니다, 오디오에서. 예. 부서져. 예, 이거 재활용 많이 하거든, 제가. 예. 다른 거는 뭐, 다른 기능은 멀쩡한데, 이제 안테나 부서져가지고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안에 보면은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봐야 안테나 이거는 그때 이거는 안에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찍죠. 와, 뭐지? 안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것도 여기 같이 놔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
자살을 여기 딱 꼽아가지고 나중에 보통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꼽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예. 거의 뭐 이거는 안테나는 거의 규격이 일정하게 맞거든요. 이게 여기다 뒀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요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요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요 부러진 두 그렇게 요래 놔두면은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그 해도 다 재활용 되니까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자, 예,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작업을 마쳤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플라스틱을 좀 놓였고요. 그 다음에 보철. 요거 스피커 그릴이죠.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죠, 요거. 요것도 보철이니까. 요거는 이제 배터리, 배터리 단자 이렇게 접촉하는 곳 처리입니다. 그리고 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은 물론 재활용 가능합니다. 요거 요거는 뭐 해도 요거는 재활용 가능한데 이건 고장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래 되죠.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은 탁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야 되는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장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걸 이제 이걸 분리를 하려면은 상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나사 다 풀고 이거는 좀 수월하겠네. 그래도 나사만 풀면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여기 막 끼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힘들지만 요거는 뭐 나사만 풀면은 플라스틱하고 쉽게 구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잡선을 일단 좀 칠칠 하고요. 일단 잡선 끊을 때 바짝바짝 끊어주겠죠. 이렇게 바짝바짝 이게 바짝바짝 끊어주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사가 쫙 풀면 되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요 모터하고 요 모터도 구리고 추출하고 철 추출하고 그러면 되죠. 플라스틱만 다 제거시켜주면은 철하고 모터하고 모터 구리하고 그럼 남겠죠. 이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이거는 기판의 하급 최하급입니다. 기판 중에서도 최하급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들을 잡선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뭐 구리 요 부분도
이 밑에 왜 안 빠지나 했더니 밑에 나사가 하나 있는 거야. 이 맞지 싶은데. 나사가 하나 있었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걸 빼야 되는데 나사가 또 있네. 됐죠? 자, 요거는 또 빼면은 이런 요 신주죠, 신주. 요런 게 안에 있는 신주입니다, 그게. 요거는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런 거는 적기판 중에서도 하급, 최하급으로 보기 때문에. 자, 요건 그렇고요. 이렇게 여기에도 아까 끊어주고 있어요. 물론 요런 스위치도 뭐 재활용 가능한데, 뭐 DIY 하시는 분들은 요런 스위치 같은 경우도 재활용 하시더라고. 예, 저는 뭐 그거 아니니까 이거는 뭐 잘 폐기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것도 항상 이렇게 바짝바짝 끊어줘요. 예, 이렇게 이런 게 아깝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잡기판. 아, 여기도 잡기판 또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있고요. 예, 트랜스포머 이렇게 있습니다. 구리. 예. 이런데 구리가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구리. 그 다음에 이거 재활용 가능한 거 말씀드리실게요. 이거 재활용 가능한 거. 또 재활용 가능한 거 스피커. 예, 스피커 그대로. 이런 거 스피커 하실 때는 이런데 다치지 않게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물론 이런 것도 뭐 놔두면 좋죠. 이런 게 나중에는 뭐 나사를 고정시킬 때 이거 필요한데 이런 건 뭐 없어도 되고요 사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선이 안 다치도록. 물론 뭐 납땜 끊어지면 납땜을 다시 하면 되긴 되는데 이때 쓰더라도 뭐 그대로 사용하시려면은 납땜 안 끊어지도록 이렇게 그대로. 그다음에 단자 이런 거 손상 안 되도록 잘 빼야 되고요. 그냥 완벽한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것이 재활용됩니다. 이게 4옴 미어트네요. 4옴 미어트짜리 두 개. 이 의외로 이제 작지만은 요 뭡니까 쓸모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잘 되는 거고요. 두 개는 재활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재활용 안 하실 분들은 뭐 이어서 이제 구리 추출한다든가 자석을 추출한다든가 또 철을 추출한다든가 다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자원별로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기 전에 남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사. 오늘은 그 나사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나사가 이제 총 제가 뺏는 것이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정도. 예. 밑에 한두 개 흘렀는데 그 외에는 뭐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사 그렇게 많지는 않아죠. 그래도 이게 한 뭐 개수로 따지면 뭐 한 50개는 넘기실 분다 이게. 자, 이렇게 짓고요. 이것도 자원입니다. 자원. 자원이군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예.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거는 뭐 돈을 벌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게 사실 인건비도 안 넣고 시급도 안 넣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고무상에서도 잘 안 받아주고요. 고무상 작업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시급도 안 넣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한 시간 해가지고 이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해가지고 그래도 남이 안 가지고 가니까 이런 거는 더 수월하게 뭡니까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만 뭐라도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원 재활용이 100% 되는 겁니다. 이게 작기판, 이런 거 작기판 모아놓으면 그래도 하나, 두 개 모아놓으면 이게 돈이 되죠. 그러면 그 다만 고철이라도 놓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자원 재활용되는 이런 부품들이 놓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이 헛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